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팬텀 프로펠러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텀을 처음 받아보시면 이렇게 프로펠러가 아직 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팬텀을 받아보실 건데요. 자, 프로펠러 위에 보시면 까만색 꼭지가 달려있는 프로펠러 두 개와 은색 꼭지가 달려있는 프로펠러 두 개, 이렇게 총네 개의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에도 은색, 그냥 은색으로 가만히 되어 있는 모터가 있고요. 그리고 꼭지에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모터가 있습니다. 각각 두 개씩 있습니다. 자, 은색 모터에는 은색 프로펠러를, 까만색 모터에는 까만색 프로펠러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은색 모터에 은색 프로펠러를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켜주시면 체결이 완료가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까만색 프로펠러는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회전을 시켜주시면 체결이 완료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까만색, 자, 여기 잘 보시면 까만색 점이 보입니다. 까만색 프로펠러를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체결이 완료됩니다.